혹시 이것이 중국의 멸망이나 분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혹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. 중국 인구는 15억인데 네. 공산 중국을 지탱하는 공산당원이 500만 명이야. 500만 명인데 네. 500만 명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미국 유학파가 있어. 미국 유학파가요? 그럼 걔들은 공산당 간부들의 자제들이야. 네. 어? 자본주의를 맛본 것이. 자본주의를 맛본 사람들이 거기에 공산당 간부들의 자제들이란 말이야. 예. 돈이 많으니까 당 간부들 애들 유학 보내고. 그 미국에 가서 미국 문화를 접한 애들이야. 예.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 심각한 거야 앞으로. 무슨지 알겠지. 예. 그러면 미국 중국 공산당 중에 가장 젊은 층들이 유학파야. 이 유학파들이 아버지 세대를 비난하고 나서고 있어. 그렇잖아. 네. 왜 그래 통제를 합니까?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야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나중에 중국 공산당의 미래가 네. 어둡다 이소. 민주화로 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저 유학파 때문에 미국 중국 공산당의 절반 정도가 유학파가 들어서니까 네. 노인들은 자꾸 죽어가고 공산당의 권위가 점점 희석되어가고 있어. 그리고 민주화 열기는 홍콩이나 상해나 막 이런 데서 커지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어. 내부의 균열이 올 수가 있다면 그게 내가 나타날 때쯤 크게 달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시아 통일, 세계 통일을 하러 네. 나갈 때 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벤이 일어나. 여기에도 이 동네도 내가 오기 전에 여기에 모텔들이 다 망해. 다 망했잖아. 내가 오기 위해서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. 장흥면 일대가 그렇게 잘 됐잖아. 예. 잘 되다가 내가 오기 벌써 1년 전부터 몰락하는 거예요. 모든 모텔이 영업이 안 되면서 중국하고 관광객이 딱 끊어지면서. 그렇죠? 예. 그래야 그대로 몰락해버렸어. 네. 그러니까 모텔마다 다 내놨어. 내가 나타날 때 이런 징조가 오는 것 같아. 똑같이 예. 아시아 통일하러 세계 통일하러 내가 나서려고 하면 이런 징조가 오게 돼. 중국이 흔들흔들해.